우리 후보자님, 네. 아까 제가 왜 양정철을 왜 만났냐고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고발까지 됐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? 네. 그랬더니 그때는 고발될 줄은 몰랐습니다.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. 네. 그거를 고발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. 미안하지만 이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. 뭐냐면 이 사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. 작년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특검, 이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중앙지검에다가 인계를 했어요. 네. 그 보니까 강금원, 그 시그너스의 강금원 씨가 여러 옛날의 동지들에게 고문을 위촉하면서 돈을 준 이게 나온 겁니다.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까? 글쎄, 제가 이제 이거를 예. 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첩을 받아가지고 특검 예. 사건은 일단 전부 수사가 종결 안 된 거는 중앙지검으로 오는데 이거를 이제 대검 지시에 따라 가지고 예. 이 부분은 이제 동부지검으로 보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동부가 수사를 했는데 네네. 거기서 강금원 씨로부터 송인배한테만 돈이 간 게 아니고 다른 옛날 동지들도 몇 명이 더 나온 거예요. 네. 예? 그 중에 양정철 씨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작년 말, 금년 초에 한참 그 뜨겁게 이 송인배 사건 수사할 때 양정철 입장에서는 이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, 네. 강금원 씨가 송인배한테 고문료 이거 줬다는 게 했으면 나도 받았는데 이게 좀 불안에 떨 때라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예?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소환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. 예? 그럴 때쯤에 지금 후보자가 이 양정철을 만난 거예요. 우리가 그런 복잡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알았느냐? 알 재간도 없어요. 송인배 판결문에서 그것도 나온 거예요. 예?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물었던 그 질문의 취지는 네. 양정철이 후보자를 만나서 중앙검사장 만나서 혹시 뭐 그 사건 뭐 나도 부르는 겁니까?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런 일은 없었고요. 예. 예. 또 뭐 자리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. 검찰이 뭐 쉬쉬하다 보니까 송인배만 처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했다는 근거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당이 양정철을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. 네.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적절하냐.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참 이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이 시간도 참 하루 종일 걸려서 이거 한번 기회가 왔는데 우리 묵은 숙제 한번 해야 되겠죠? 태블릿 PC. 네. 어때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? 뭐 워낙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뭐 그만큼 잘 모릅니다. 네. 뭐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. 네. 우리 2년 전 국감에서 한번 해봤었죠? 그 문제의 태블릿 PC 말이에요. 네. 지금 그거 봉인해가지고 있습니까?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언제 봉인을 했을까요?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무슨 봉인을 했겠습니까? 어디 있어요 그 태블릿 PC가? 지금 대검 그 과학수사부에 보관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. 태블릿 PC를 봉인을 했다면 네. 거기에 왜 자꾸 문서가 검찰이 입수한 뒤에도 문서가 왜 자꾸 생겨납니까? 대답해 보세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봉인이란 게 뭐예요? 뭐가 하나 딱 나타나면 이런 게 입수가 되면 이거는 그대로 딱 묶어서 그대로 봉인을 하고 네. 이거를 전부 사본해서 이미징이라고 한다면서요. 네. 사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거를 포렌식을 했더니 왜 여기 문서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.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?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그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이제 답변을 못 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. 우리 차장이 아마 대신 지금 답변해 네. 보시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 열면은 생성되는 그런 문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. 자 그렇게 했는데 네. 이걸 지금 봉인했다고 답변했죠? 그런 걸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
봉이 나면은 이거를 여는 게 아니에요. 네. 분석은 이거를 다운받은 이미징한 그거를 열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여기에 왜 자동 생성이 되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. 봉인을 안 한 거거나 네. 뭘 거짓말을 하신 거거나 그런 거죠. 네.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아직도 2년이나 네. 지났는데 아직도 공부가 안 됐어요?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자꾸 만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패턴이란 거, 잠금 장치. 그래, 최서원 씨가 쓰던 거다. JTBC에서 갖다 주니까 검찰 직원이 이걸 잠금 장치가 돼 있습니까? 아니가 돼 있다 그래. 자, 뒤에 좀 저리 좀 가보세요. 지금 인사청문회예요, 이거는. 어? 자,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열었어요? JTBC 기자가. 패턴을. 응? 글쎄, 그 당시 제가 그 일기 국정농단 수사팀에는 없었기 때문에. 아, 기억이 안 나요? 네, 잘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? 네. JTBC 김필중 기자가 이걸 가져와서 한번 쫙 L자로 이렇게 해보니까 탁 열리던데요?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.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예? 일자로요? L자, L. 아, L자. 예. 네. 한 번만에 딱 열리더라. 네. 이상하지 않냐고요? 글쎄, 뭐 그 특검에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최순실 씨의 그 자, 뭘 이게요. 발견했는데 그 같은 L자로 계속 돼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. 특검 때. 네. 이게 네. L자로 한 번만에 이게 패턴이 열릴 확률은 39만 분의 1입니다. 네. 거기에 대한 논문까지 있어요. 네. 내가 다음 보충질이 안 할 테니까 한 3 일단 1분 서시고 이게 서시고 또 제가 자 한 번만에 이게 열릴 확률 39만 분의 1. 그거를 검찰이 그냥 받아가지고 아 그러셨어요? 이렇게 지금 수사를 한 모양인데 자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. 다음 아 그 앞에 그거 한번 보세요.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태블릿의 그 패턴이 수정된 일시가 2016년 10월 24일로 나오는 거예요. 그 전부터 패턴이 된 게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국과수에서 한 얘기가 10월 24일이 무슨 날이냐 검찰이 JTBC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바로 그날이에요. 그날 패턴이 설정된 거로 나온다고요.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? 제가 이 디지털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. 시간 좀 더 주고요. 네, 네 그럴 줄 알았어요. 네.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넘어갈 확률은 39만 분의 1. 이걸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제가 맞을 확률은 38만 9,999분의 1입니다. 그 전에 이 내가 보기에 이 태블릿이 여러 사람이 쓰던 공용폰이었는데 이거를 최서원이 쓰던 거라고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때 패턴을 설정해 넣은 거예요. 국과수에서 나와요. 10월 24일에 이게 설정이 됐다고.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. 예? 그래서 이게 왜 최서원 것이냐 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2년 전 국감에서 물었더니 뭐라 그랬죠? 정호성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.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.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기억이 나죠. 네네.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? 아 그때 제가 그 일기 그 저 수사팀한테 이제 국정감사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? 그 태블릿 PC에서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문건들을 정호성 씨가 자기가 보낸 게 맞다. 뭐 그거는 자기가 해서. 보낸 게 맞다는 얘기지. 네. 그게 최서원이 썼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자기가 최서원 네? 씨한테 보낸 게 맞다라고 해서. 그건 자기가 네. 얘기한 거지. 최서원 네. 씨가 그 태블릿을 네. 썼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.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. 네. 그 2년 전 국감 때까지 네. 이 정호성이 13번을 검찰 조사를 받는데 예? 그 중에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.
왜? 검찰은 태블릿 PC만 나오면은 이리저리 피해 다닐 생각만 하지 정확히 물어본 적도 없어요. 그런데 무슨 정호성이 이거를 최서원 거라고 얘기를 했겠냐? 예, 정리해 주세요. 예.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나중에 법정에 가서 2016년 12월 1일 날 법정에서 이제 물어봐요. 정호성한테. 이게 최서원 게 맞냐 했더니 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.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태블릿 PC 실무를 이제 했을 때 그렇고 아마 저 검사들은 예, 그 안에 들어있는 문건이 여기서 보는 게 맞다 하니까 아마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뭐냐. 네.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 이놈저놈 건드려서 이미 증거 가치로서의 가치를 다 상실했고 태블릿 PC는 그 다음에 패턴 뭐 이런 것 검찰이 입수한 그날 설정이 됐고 최서원 거라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. 이 거짓 탄핵에 스모킹 건 이 태블릿 PC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. 영구 보존하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까? 네, 유념하겠습니다.